그때요 애랑이가 배비장에게 편지를 보냈겄다. 그 편지에 허였으되 개 가죽으로 두루마기를 해입고 개문 옆에 있는 개구멍으로 기어들어오면 소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외다. 하니 배비장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대번 환장을 한단 말이오. 해가지고 개 가죽으로 두루마기를 해입고 애랑이를 만나러 가겄다. 허서가자 허서가지. 이럴터이 장담하고 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 못 번거지 뒤집어 쓰고 배비장이 하는 말이 얘 팡자야. 저기 한라산에 호랑이가 날 보았으면 나를 개로 알고 잡아먹겠다. 무서운 게 우리 총 한 자루만 가지고 가자. 방자가 빈잔하며 날이 그렇게 무서우면 우리 가지 맙시다. 아이고 방자야, 네가 청룡 안 간다면 내가 너를 걷고라도 갈 것이다. 헐서가자 헐서가자. 동편 성계 다 다르니 복창이 맑게 견고울 고동은 일점이라. 반문 깊어 상용인데 높은 담에 개군영을 찾아 들어가. 방자란 놈 거동무소 개군영으로 뻘뻘뻘뻘뻘뻘 기어들어가. 해비장을 받아보며 날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날이하고 나하고 끝이에요. 두 발목을 똘똘 말아 이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소인 놈이 안에서 잡아 당겨오래라. 대비장이 그 말 듣고 두 발을 몰아 밀어나니 방자란 놈 달려들어 대비장의 두 발목을 한테다가 모아 쥐더니만 사정없이 땡겨놓으니 대비장은 본래부터 똥배가 불러놓으니 담벼락에 턱 걸려서 들어가지를 않는구나. 방자란 놈 힘을 주어 제 힘대로 땡겨놓으니 대비장이 이빨을 걸면서 욕을 하는지 그것도 꼭 문자를 쓰던 듯이란다. 허버 부리판이 훌훈히 기사로다. 밤에 걸려 들어가지 않으니 똥을 싸고 칠일 지경이다. 배비장이 생각하되 한 꾀를 생각하야 산모들의 해산법이 대가리부터 나온다 하니 머리부터 넣어보지. 배비장 거동보소 상토를 두려움이니 방자란 놈 달려들어 배비장의 놋방까지 쓰고 있는 그대로 상토 왕량하야 왈칵탈칵 땡겨놓으니 배비장이 개군용으로 빠져들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뽕! 하더니만 개군용으로 빠져들어갔구나. 양반이라 자칭 우는 배비장이 개군용으로 빠져들어갔구나. 방자가 보더니만 날이 북현방이 바로 그 여인의 방입니다. 날이 마음껏 욕심껏 그냥 해차치고 아이고. 내일 동 들기 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대비장이 좋아하라고 대비장이 좋아하라고 좋지. 조심조심 가만 가만 소리 없이 들어가서 이리 깨워 저리 깨워 방문 앞까지 당도하야 사뿐 사뿐 올라서서 좋지. 손가락으로 침을 발라 문구녕을 뚫어놓고서 한눈으로 들여다보니 여자 나이 이팔이라 도화꽃에 곱다 흔들 너를 보면은 못세거라. 좋다. 저 여인 내 건동 봐라. 힘의 간주 백홍 때에다 삼등초를 담뽁 담모 좋지. 청둥하루 백탄솥불 살뜨지 일로 빨아 하대니 향기로운 담배 냄새 붉은 안개 들뜬 듯이 일점 이점 봉길로 창구멍으로 나가는구나. 좋다.
그렇지. 손으로 담배 연기를 훔쳐먹다가 생 담배 연기가 그냥 콧구멍을 퀵퀵 쑤시는지 요놈이 재채기를 아이쇼 다 여인이 듣고 깜짝 놀래 여인이 듣고 깜짝 놀래 문을 활짝 열때리며 도둑놈이야 어르신이 배비장 기가 막혀 나 도둑 아니오 여인이 살펴보다 배비장의 꼴을 보고 어떤 미친 개로구나 몽둥이로 배비장의 대가리를 씨리면서 이게야 어서 급해 나가봐라 배비장은 몽둥이로 대갈통을 느듬어주니 정신이 하나 없이 눈에서 번개불 번쩍 난지만 정신 차리어서 낙해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배 껄떡 쇠지오 여인이 듣고서 놀래는지 여인이 듣고서 놀래는지 기억한 이미 오시었네. 기억하니 왔어. 손목제 아빠를 들어가서 자리하고 불을 끕시다. 대비장이 좋아하라고. 여긴 내 손목을 탁 싸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들어놓어 상악의 먹을 홀딱 벗고 상악의 먹을 낭하소서 평풍의 나대 던지니 두루마기 고름 하나가 검은 고창을 슬